오늘 5월 9일 토요일인데요. 밖에 비가 오는 와중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차량 렉스턴 스포츠 18년식이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바깥에 지금 또 렉스턴 스포츠 2000년식 지금 두 대째 작업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쪽에 또 코란도 스포츠 세 대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손님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모두 장착 후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비오는 주말입니다. 5월 9일이고요. 오늘 고객님 렉스턴 스포츠 18년식 이제 키로수가 25,000인가요? 네, 25,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고객님 뭐 이렇게 저렇게 레저용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차라서 주행량이 많진 않지만 한번 타시게 되면 그래도 장거리를 좀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고속도로에서도 막 좀 밟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흑기에는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터보에는 탄 N타입 하나, 그리고 중통에는 무동력 두 개, 그리고 배기에 탄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일곱 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병 주입 완료했습니다. 굳이 세팅값을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한 115% 그 정도 세팅값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조합 장착하는 그 이벤트 행사를 저희가 5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벤트 적용해서 저렴하게 장착을 했고요. 지금 사장님은 타보시면서 이제 틀려지는 것만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가 평지지만 갈 때는 약간 오르막이고요. 들어갈 때는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 될 거예요. 지금 뭐 한 70km인데 RPM 1200, 300 정도밖에 안 쓰고 있고, 좀 밟으면 RPM은 올라가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장님 옆에 탔을 때 장착 전에 안 타봤지만 좋아진 것 같거든요. 편안하게 타보시면 돼요. 사장님도 연비라고 말씀하셨죠? 연비니까. 연비는 제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어서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100% 확신하고 해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이, 저희는 10% 내외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차에 똑같이 장착을 해도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 그리고 차량의 상태, 많은지에 따라서. 네, 계속씨입니다. 언덕도 한번 쳐보고 올 거예요. 평상시에 다닐 때 언덕보다 어떤지 그 다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업체에서는 10% 내외만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더 좋아진 차량들도 있지만 대다수 분들의 평균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팅값에 따라서 차이도 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똑같은 차량에 가격 차이가 있게 장착하게 되면 암만 해도 가격 차이가 좀 있게끔 한 사람들이 저 효과는 보는 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더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지금 오늘 고객님 빼고도 지금 안에서 렉스턴 스포츠 20년, 코란도 스포츠 14년 차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상담은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네. 비가 와서 암만 해도 노면 상태가 그래서 뭐 암만 해도 좀 덜 느낄 수는 있지만, 사장님이 타보시다 보면 100%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 오는 날은 네, 원래 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일단은 반신반의 하는 게 맞고요. 진짜 긴가민가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타시면서 차량이 계속 변하는 것들을 느끼시니까, 좀 많이 느끼신 분들도 놀라서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안 단 것보다 단 게 낫다 인정이 되니 저희가 50일 안에 반품해 주는 그 정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이제 뭐 만으로 한 2년 6개월 되다 보니까 기존 고객님들에서 저희 소위 말해서 골수팬도 많이 좀 있고요. 저희 제품 나올 때마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엑셀 띄고 하셔도 돼요. 저희 빨간불이라서 떼라고 했던 거고요.
이렇게 미리 떼는 거 지금 말씀드렸죠? 이런 거 많이 하셔야 연비 좋아져요. 여기는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계속 밀어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언덕 내려가서 내려갈 때 한 60, 70km 맞춰놓고 엑셀 한번 떼보시면 속도가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먹은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네. 떨어지는 그거 확인하셨죠? 예. 그죠? 맞아요. 왜냐면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속도가 조금씩 줄어요. 네, 내려가도 네. 속도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거 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게 길다면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게 운전하시면 그게 연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암만 해도 지금 저희 제품들이 보면 굳이 잘 흡수되는 부분이 LPG,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거든요. 근데 경유차가 많이 오는 이유가 요즘 차량들 DPF 요소수 장착 다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굼뚜 현상을 많이 호소하세요. 뒷땡김 현상 이런 거. 근데 네. 요소수는 원래 초중 모델이라고 없죠. 네네. DPF는 되죠. 무겁죠. 예. 네, 그게 무거워요. 맞아요. 지금 차간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60 약간 안 되는데 엑셀 뛰세요. 예. 아이고 박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금방 올라가는 거 봤죠. 지금 이제 그 차간거리 보면서 엑셀도 지금 뜨셔도 돼요. 올라가네. 올라가죠. 예. 여긴 거의 뭐 거의 평지라고 해도 상관없을 텐데도 계속 유지하잖아요. 예. 그죠? 그럼 만약에 차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차간거리 멀리 좀 약간 밟으면 되고요.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세요. 잠시 후 신호 위반과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 진동 소음 체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으세요? 예. 지금이 드라이브 상태잖아요. 예. 지금 중립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지금 이 진동 소음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드라이브로 가보세요. 브레이크 잡고. 틀리죠? 틀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더 떨어요. 드라이브로 가게 되면. 근데 이게 중립하고 거의 비슷해져 버린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제품 장착하면 진동소음 좋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거는 그래도 연식이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노후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확 느끼거든요. 그래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노후차하고 신차하고 차이는 신차는 그래도 아직까지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좀 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노후차량 같은 경우는 많이들 놀라시고 막 소리 질리는 이유가 그래서고요. 일단 매연이 새까맣게 나오던 게 안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가속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오르막인데 한번 쭉 밟아보세요. 차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속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속도 올라가고. 잠깐만 밟아도 뭐 7, 80이 그냥 올라가 버려요. 가속력이 되게 좋아져요. 약 500m,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카메라 없어요. 네,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 엔진, 좀 떼세요. 오르막에서도 이렇게 천천히 주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고정형 이동식 미리 뛰시라는 구간입니다. 네. 그죠? 더 미리 뛰어도 충분히 다 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차이를 좀 느끼시긴 하나요, 사장님? 네, 지금 일단은 네. 차가 좀 일단 출발할 때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장착하자마자 다 이슈가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슈는 계속 좀 차 운전 습관에 맞게끔 다 계속 메모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운전하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한 번쯤은 이 차 뭐 어디 여행 갈 때나 고속도로 올리게 되면 고속주행도 꼭 한번 밟아보세요. 예. 아니면 가시다가도 기회가 되면 저기 거기 외곽순환이 차 없을 때 밟기 좋거든요. 예. 그때 한번 130이든 140도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은 야 전에보다 덜 밟아도 차 힘쓰는 게 틀린다. 그것까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장님이 별로 말씀이 없으신데 그래도 지금 아마 달기 전보다는 틀려지는 거를 발끝하고 사장님이 운전 이 차만 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부드러워졌죠? 예, 네, 맞아요. 살짝만 얹어놓고 있어도. 그렇죠. 살짝만 얹어도 반응이 상당히 빠를 거예요, 엑셀이. 살짝 톡톡 쳐도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딱 10분 내외를 왜 돌아보냐면, 그 정도 돌았을 때 소비자가 거의 다 느끼시거든요.
사람은 처음에 다른 것들 다 달았을 때도 네. 별로 못 느꼈군요. 그렇죠. 반응이 오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자동차 매연 연비 출력이 좋다라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70km 단속 네, 저기 70km 있으니까 저 밑에 있으니까 갈 때까지 가셨다가 조금씩 밟으시면 돼요. 이런 여기는 내리막이지만 코너링이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증가는 안 돼도 계속 유지를 하죠. 그죠? 예. 네. 여기서 이게 원래는 다운이 돼야 돼요. 다운이 되죠. 맞아요.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예, 직진입니다. 더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예. 이제 여기 지나면 카메라 없으시니까 편하게 운전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우리 제품은 장착하고 운전을 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워서 어찌됐든 저희도 50일 이내 환불해주겠다라는 그 슬로건을 건 이유가 한번 도전해볼 만 하잖아요. 다 해준다는데. 그렇잖아요.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근데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리고 기존에 그런 제품들이 나왔다가 사라진 제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안 좋죠. 이런 거 좋다라는 걸 거의 안 믿게 되죠. 그게 사실입니다. 사장님 뭐 어차피 가시는 동안 타봐도 또 느낄 수 있으니까요. 타보시다가 또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에 하나 안 좋아지는 일, 좋아지는 일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대로 고객님의 후기를 올려야 소비자는 더 믿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좀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